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삼 대교구 귀한 사역자 조장과 구역원들이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 체질에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또 민수기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될 때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는, 또이 남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역자, 조장, 구역원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서 대교구 사역자 조장 또 구역원들. 자, 우리가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1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 있는데, 오늘 2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1장을 읽으시고 또 2장을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3장 시작할 때 1장, 2장, 3장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삶 속에 성경 한장 읽지 못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들으면서 정말 민수기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장은요, 군대를 편성하라. 자, 오늘 2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이제 편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거든요. 그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계수의 계수. 계수라는 말이 30번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20세 이세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할 때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능해요. 이방 민족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입니다. 5가 빠졌네요.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군사로 이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1년 전에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그 애굽의 람셋에서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는 노예요, 노예. 근데 1년 후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수했다는 건 뭐냐면 군인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냥 성도의 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군사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군사. 절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입니다. 자, 2장은 군대를 편성하라. 다른 말하면 이제 조직이에요, 조직. 개인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아서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을 조직화하는 거, 그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조직을 이끌 수가 없어요. 오늘 2장에서는 군대를 편성하라. 그러면서 2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진영 배치, 진영 배치. 자, 그들이 이제 20일이 있으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제 광야의 광야. 낮에는 이동해야 돼요.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텐트를 쳐. 텐트를 칠 때도 그냥 치지 말고 진영대로 배치하라. 여러분, 진영이라는 건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진영을 배치해라. 텐트를 칠때 그냥 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텐트를 쳐야. 진영 배치와 또 이동할 때도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라. 군사는 이렇게 이동해라. 행군 순서가 2장에 나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텐트를 칠 때도, 군대가 행진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회막, 성막, 장막, 같은 단어예요. 회막, 장막, 성막은 같은 단어라. 회막은 뭐냐면 모일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항상 회막 중심으로 모였고, 회막이라는 용어를 쓰고, 성막은 어떻게 해요? 성막, 거룩한 성을 쓰거든. 하나님 임재하는 텐트란 말이에요. 성막,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같은 용어예요. 항상 중앙은 뭐예요? 성막, 회막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배치. 자, 이동하지 않고 이제 텐트를 칠때 그냥 치지 말고, 자, 동쪽에는 세 개의 지파를 묶어서 쳐라. 북쪽에도 세 개의 지파, 남쪽에도 세 개의 지파, 서쪽에도 세 개의 지파. 열두 지파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를 묶어서 네 개의 진영으로 배치한 거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있거든.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레위 지파는 고아 지파, 므나리, 게르손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아론과 그 직계 가족들. 그래서 북쪽에는 므나리 자손, 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또 남쪽에는 고아 자손. 성막은 문은 항상 동쪽에 있어요. 동쪽.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텐트를 칩니다. 진영 배치, 진영 배치. 항상 열두 지파가 세 개의 지파로 묶어서 동서남북 진영을 배치하더라도 핵심이 뭐냐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과 교회 중심,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1절 3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라암셋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니산월 15일 날 아침에 출발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을 준 거예요. 전에는 애굽의 달력에 따라서 움직였거든. 애굽의 달력의 기준은 10일 기준이에요, 10일 기준. 그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30년 동안 사라진 게 뭐냐면 예배, 안식일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을 줬는데 그게 7일 기준이에요, 7일 기준. 7일 기준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요? 안식일 기준이라. 예배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교육자도 얘기해 보면 일요일날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야, 주일날. 그게 한 주의 시작이 우리 믿는 자는 주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달력의 기준에 따라서, 자, 니산월 15일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 45일 만에 어떻게 해요?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얘기잖아요. 거기에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쓴물, 신광에서 만나, 르비딤에서 저기 뭡니까? 아말렉의 침공. 드디어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란 말은 같은 말,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 자, 십계명의 세부적인 시행 규칙 70가지를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 7절에 보니까 자, 출애굽한 2년째 1월 1일 날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사를 임명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 줬죠. 그리고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인을 만들고 오늘 2장에서는 군대를 평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가 있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현장에서는 이 군인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지교회도 있잖아요. 지교회 전략. 조직을 짜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정복하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잖아요.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은, 자, 민수기 1장 1절의 기간은 뭡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이야. 2월 1일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된 거라. 레위기가. 자, 성막을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레위기 11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민이잖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레위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 2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월 1일 날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군대를 조직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장막을 성막을 건축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진을 칠 때도, 진영을 배치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그게 이제 오늘 2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영적인 군사구나.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신학교를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7년 공부했는데요. 신학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졸업을 하잖아. 졸업을 하게 되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몰라. 그래서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연구해야 된다. 근데 이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있다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원줄기가 있고 곁가지가 있대잖아요. 원줄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구속사나 구속사. 이게 속자는 갚을 속에 갚다. 갚다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갚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걸 이제 구속사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줄기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원줄기가 되지 않으면 다 곁가지야, 곁가지. 다 곁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진영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그 말씀을 우리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구역지교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조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동편. 자, 동편입니다. 자, 동쪽. 동쪽에, 동쪽에는 자, 제 1대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 자, 유다 진영을 설명할 때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동방해 돋는 쪽.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 동그라미 치셔야 돼.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 보겠지만 북쪽에는 어떻게 해요? 북쪽에는 단 지파, 남쪽에는 르벤 지파가 선인 지파거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데 유독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동방해 돋는 쪽에 진을 쳐라 그래. 동방해 돋는 쪽. 유다 진영이 동쪽에 치는 거예요. 세 개의 지파가 한 묶음으로 된 거예요. 선인 지파가 뭐냐?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나손이 있고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이 느다엘이 있고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이 엘리압. 목사님다 애워야 됩니까? 애울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유다 지파는 알아야 돼.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나손이라.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라. 그런데 유다 지파의 기가 있거든. 기가. 이 기가 어떻게 해요? 사자 형성을 하고 사자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깃발이, 깃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해 돋는 쪽에 진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쪽은 뭐냐? 앞에 있다. 이런 뜻이. 앞에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앞쪽이에요. 아니, 동쪽이 여기가 앞쪽이에요. 앞쪽. 여기가 앞쪽이라고. 여기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해가 뜨는 쪽을 앞쪽이라고 놓고 방위의 기준을 정하거든요. 자, 그럼 유다 지파가 어디예요? 동쪽 진영에 진을 친 거예요. 진영.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몇 명입니까?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할지니라. 행할 때도 자, 텐트를 치고 진영을 배치할 때는 동쪽에 유다 지파가 하지만 이동할 때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일대 유다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먼저 선봉해서 갔거든. 그래서 제일대로 이 말은 앞서서 으뜸으로 행진해라. 유다지파가 뭘 상징합니까? 자, 유다지파의 깃발이 뭐였죠? 사자예요, 사자. 영적 의미가 있거든. 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아들들에게. 특별히 유다에게 유언하는 게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남쪽에는 루벤 진영,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자, 북쪽에는 단 진영,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독 어떻게 해요? 유다 진영을 설명할 때는 민수기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2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동방의 해돋는 쪽. 이게 잘안 나오네. 동방의 해돋는 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했거든. 그 아들 유다에게. 자,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규가, 규라는 건 권세를 상징해요.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만한 지팡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규. 이거 가지고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했거든. 이 규, 권세를 얘기하거든.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야. 사자는 뭡니까? 왕을 상징하거든. 동쪽은 뭘 상징해요? 해돋는 쪽쪽, 해돋는 동쪽. 이 동쪽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그래서 성막도 다 동쪽이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어떻게 해요? 동쪽에 진을 쳐라. 이 말은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속에서 그냥 하나의 군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군대 조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요.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숨겨져 있다고. 그 구약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오신 거야. 이제 보이도록 오신 거야. 실제로 오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속에 이 진영 배치할 때도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였다고 했죠? 나손.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 나손.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원줄기, 기억하셔야 돼. 원줄기가 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도요, 원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줄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우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게 역사의 역사. 그리고 히스토리, 그의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셋에게 이 언약이 내려간 거예요. 혈통이 내려간 거라.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셋만 난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고. 근데 이 언약이 셋에게 전달된 거라.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에게 이 혈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유다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검증해야 될게 뭐냐? 유다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다른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쌍둥이 아들 낳거든요. 다말을 통해. 그두 번째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 지금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나손이에요. 나손. 나손이 죽고 그 아들 살몬이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기 있죠? 룻기. 룻기에 나와 있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나는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만 낳은 게 아니라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언약이 오벳에게 전달되고 오벳이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은 거예요.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분도 있을 거라.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원줄기 중심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루 3장, 4장, 5장 읽는 거 그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겁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나잖아요. 안 읽는 것보다 나. 근데 알고 읽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민수기를 읽었다 그러면 내가 이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할 주옵소서.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 뭐라고 했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맞아요. 구약의 어떤 책을 묵상하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흐름이 있다. 원줄기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특히 성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구약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걸 원줄기라. 그래서 나손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자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진영을 배치할 때 군대가 이동하지 않고 진영을 배치할 때 동쪽은 유다지파. 그러면서 성경은 뭐랍니까? 동방해 돋는 쪽. 동방의 해 돋는 쪽. 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럼 이동할 때는 또 달라, 여러분들. 근데 텐트를 걷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군할 때는 여기도 어떻게 행군 진행 방향이 있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행군해야 될 진영이 유다 진영이에요. 유다 진영. 유다 진영이 이제 행군하는 거야. 근데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는 거야. 언약궤가 출발하고 뒤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이제 선봉대로 쓰는 거야. 선봉에 쓰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레위 지파는요. 고아 지파가 있고 게르손 지파가 있고 므나리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이거를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작게 보이도요. 여기가 여러분들 100규빗. 세로가 100규빗이고 가로가 50규빗인데 한 규빗이 45.3cm니까 아주 쉽게 50cm로 하면 여기가 이제 50m예요. 굉장히 길지 50m. 그리고 여기가 25m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에 들어 울타리.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 문밖에 없어요. 문, 첫 번째 문. 이 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도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청색은 뭐예요? 청색은 하늘의 색이거든. 하나님. 홍색은 뭡니까? 피를 상징, 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자색은 뭐예요? 왕이 입는 색깔이거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흰색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문으로 통과하는 거, 문으로 통과합니다. 그럼 여기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할 때 많은 것들이 피도 튀기고 모래도 묻으니까 손 씻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휘장이라고 그래. 첫 번째 문에 휘장이 있고 두 번째 문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침에 텐트를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합니다. 철거할 거 이동하자. 이동할 때 이 바깥에 있는 울타리와 받침대는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없어. 인간은 이 문 아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가 이게 밀고 가고 또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여기도 어떻게 해요? 받침대가 있고 또 판들이 있다. 이것도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게르손 자조도 어떻게 해요? 수레로 이렇게 맨다고. 근데 고아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있는 성물이 있다고.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양단. 이거는 직접 맵니다.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고라자손이 어떻게 반역을 한 거거든. 아니 아론과 모세는 걸어다니는데 우리는 자기들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거든요. 이 안에 세 번째 휘장이 있다고. 휘장. 여기에 우리가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게르손, 문하리, 고아자손들이 일일이 다 맡은 바 자기의 일이 있거든. 이걸 다 철거해서 수레에 싣고 게르손과 문하리는 밀고 고아자손은 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언약궤 가잖아요. 언약궤. 자,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는데 이 그림은 다 틀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건 성경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하는 건데 원래는 성 언약궤를 보면 죽어. 그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 있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 이 휘장으로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해달은 강한 태양열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걸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가죽이거든. 그 마지막에는 순청색 보자기로 감싸는 거예요.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볼 수 없어. 본 적도 없어. 보면 죽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순청색 보자기로 싸져 있는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해요? 메고 가는 그게 언약궤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궤만 이 봉이 있다고, 봉이. 나머지 여러분들 금향대나 또 금초대는요 만져도 돼, 제사장들이. 메고 만져도 되는데 이것만은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선별된 고앗 자손 네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갑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 인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독교인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괜찮아요. 형상이 있으면 그 앞에 절하면 돼. 그러나 형상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을 40명의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순청색 보자기로 다 뒤집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순청색 보자기가 그 여러분 흔한 색깔이 아니거든. 이런 옷감이 흔한 게 아니라 눈에 팍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순청색 보자기로만 보인 거예요. 그걸 먼저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선봉대는 유다 지파가 쫙 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보라니까. 저 멀리 원래는
원래는 2000 규빗의 거리에 앞에 순천색 보자기로 싼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가거든요. 이때 제사장이 나팔을 양강 나팔을 쫙 붑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순천색 보자기가 보여. 그게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일일 선봉대인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봉대로 쫙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1대 진영은 어디입니까? 자, 유다 지파. 어디에 진을 치라? 동쪽에 진을 쳐라. 동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 1진영 유다 지파입니다. 자, 남편에는 제 2대 루벤 진영이 있어요. 자, 남편입니다. 자, 남편은 아까 얘기했죠? 동쪽이 앞쪽이라면 남편은 오른쪽이 오른쪽에 루벤 지파가 있는데, 자, 제 2대 루벤 진영은 인구를 세봤더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15만 1,450명이 계수된 거예요. 이쪽이 남쪽에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남쪽은 이란 건 뭘 향해? 오른쪽이 오른쪽인데, 자, 오른쪽은 성경에서 뭐라면 힘, 능력, 그걸 상징한다. 그런데 자, 야곱이 그 아들을 마지막 축복할 때 장자 루벤에게 어떤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을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다른 말하면 오른쪽은 루벤 지파가 진을 쳤다고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가 행군할 때는 제2대로 행군해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언약궤가 순청색 자세 보자기로 싸매진 언약궤가 쫙 출발하면 그 밑에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제2대 유다 지파가 떠나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게르손과 므나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성막을 판이나 무거운 것들을 텐트를 수레 싣고 밉니다. 그 뒤에 제2대가 루벤 진영이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걸 통해서 철저히 군대 조직이에요, 여러분. 왜 군대 조직이 돼야 되는가? 계시록 12장 3절에도 사단도 조직이 있거든. 그만큼 강한 조직이 있다고. 이 조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군대 조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예요? 강대국일수록 군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영토가 있고 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군인을 만드는 곳이라 그냥 위로받고 힘없고 그런 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곳이라. 교회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2대 루벤 진영이 이제 행군할 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서편에는 제3대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자, 서편이에요, 서편. 자, 서편입니다. 서편. 자, 민수기 2장 18절에서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예요. 그래서 제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 므나세 지파의 지휘관,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 이 에브라임 진역의 세 개의 지파에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18,100명이 이제 서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을 칠 때도 중요한 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보면, 자, 지도를 보면 서쪽은 어떻게 바닷가예요, 바닷가. 우리가 그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는, 제가 2차에 가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이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지도를 너무 많이 받고 그렸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힘드냐? 뭐 돈이 없다, 또 뭐 자녀 문제다,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측을 못하겠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세계를 갖다가 장악할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하면 강원도 땅이에요. 저 북쪽을 단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부엘세바인데 여기는요, 여러분 한 2시간 거리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대전거리에요, 대전거리.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차들이 두 대, 세 대 가잖아요. 그럼 오후에 어디서 만나? 그럼 다 만나. 다 좁아갖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기준점이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해요. 자, 요단강 저 북쪽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자리한 땅이에요, 땅. 여기에요, 여기, 여기. 한 180km, 200km도 안 되는 아주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요, 땅덩어리.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이에요, 서쪽.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저 끝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 요단강 요쪽 동편은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오거든요. 우기, 우기. 이제 비가 옵니다. 이때 농작물이 자라거든.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는 비 한 번 안 합니다. 이제 우기, 우기. 이때는요, 이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강한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메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걸 보고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라. 동풍이 불 때 이스라엘 저 동쪽의 모습이에요. 동쪽인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기후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 서쪽. 그래서 자 에브라임 지파가 진영을 설치할 때는 이 서쪽에 세 개의 지파가 진영을 설치하고 자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제 1대 진영은 유다 진영, 제2대는 루베 진영, 제3대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진영이 이제 행군할 때는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자, 북쪽의 단 진영입니다. 단은 단, 아셀, 압달리 세 개의 지파가 북쪽에 진을 쳤거든요. 계수했더니 15만 7,600명이에요. 600명. 북쪽에 진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자, 이 북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북쪽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을 싫어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북쪽을 싫어해요. 그 물건을 이렇게 배치할 때도 북쪽에다 안 넣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도가 그래요. 지도가. 자, 여기는 동쪽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동쪽이에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동풍. 동풍은 죽음의 바람이라. 이 동풍이 불어요. 서쪽에는 바다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동쪽으로 침략하지 않아. 왜? 이 뜨거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서쪽에는 바닷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침공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저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봅니다. 저 북쪽, 다른 말 바벨론 군대 침략을 얘기하거든요. 저 북쪽에서부터 침략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아람이나 모든 군대가 저 북쪽을 치고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북쪽을 치고 오니까 저 북쪽에 거주하는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침략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점령군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혼혈욕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갈릴리라. 갈릴리 저 북쪽.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북쪽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북쪽은.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진영을 배치할 때 저 북쪽에 단지파 세 개 지파가 진을 치는데 왜 선인지파를 단지파로 언급했냐면 이 단지파가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전투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단을 축복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단의 성격이 있다고.
자, 단은 창세기 49장,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은 심판하이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길섬 길가 풀밭 있죠? 풀밭의 뱀이야. 가만히 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공격하. 새끼의 독사로다. 말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신명기 3장 2절에도 단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이 단은 이 성격이 불같은 전투적이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이렇게 나쁜 남자를 좋아해. 아, 막이 나쁜 남자 막 성격도 막 이런. 살아봐라 그랬어. 살아봐라. 착한 아빠를 옆에서 보니까 행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욱하고 이래 살아보시라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 신방, 새가족 신방 갔는데, 여러분, 새가족이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야, 복. 아프지 않으면 예원께 뭐다? 아파야 와.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많이 아팠다. 아플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열리는 게 귀가 열려, 귀가.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귀가 얇아갖고,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면, 그거 다 먹어. 제 옛날에 제가 그 파주에 사역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탈모가 심해, 탈모가. 탈모가 심해. 여러분, 탈모 심한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힘든 거예요, 탈모가.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 탈모가 안 돼, 여러분. 그리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탈모가 좋은 게 있대. 뭐냐 했더니, 파주는 여러분 논이 많잖아요. 논이 많으니까, 이렇게 논을, 그, 볕짐을 쌓아놓잖아요. 논에. 논에 쌓으면 이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여있잖아. 썩은 물이라, 썩은 물. 이 물을 갖다가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이 먼지 이런 걸 걸르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발리라는 거야. 탈모가 심각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픈 사람 키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아침, 저녁 바른 거야. 바른. 나중에 있는 머리 다 빠졌어. 있는 머리 다 빠졌어. 그 사람이 아프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내가 어떤 그 인터넷 검색하니까 92세 된 할아버지가요, 몸이 아픈 거야. 건강하신 분이 논에서 일하다가 아픈 거야. 막 이게 막 누워 있으니까 할머니가 나왔다고 인터넷 어떻게 하냐? 마당에 개똥 있죠, 개똥. 개똥을 갖다가 거기다 어떻게 해? 개똥을 후라이팬에 구워.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보리에다가 뭐 넣고 같이 뽑아. 그냥 물을 넣어. 그래갖고 그 물을 갖다 할아버지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아침에 막 뛰어다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이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은 기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원교회 오는 분들은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막 그냥 툭툭 던지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그게 들려서 왔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방을 했는데, 집에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연립주택 사는 문고리가 없어. 그리고 이 문이 누가 찼는지, 구멍이 막난 거예요. 막 주먹으로 찼는, 발로 찼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늘 싸우는 거야. 탁 싸워. 싸우니 어떻게 해요? 이 방에 가니까 아내는 문 잠그니까 남편은 바깥에, 나중에 남편이 문고리를 다뺀 거야. 이런 가정도 있어요. 욱하는. 내가 욱하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됐는데, 이 단이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투적 기질이 강하다는 건, 용맹스럽다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격 또한 굉장히 다혈질적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북쪽, 이 북쪽을 감당한 거예요. 용감하고 전투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후방, 그래서 행군할 때도 어떻게 해요? 행군할 때도 저 후방을 감당했거든.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후방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다지파가 선봉의 수고, 저 후방을 치고 들어오는 적군을 위해서 단지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질대로 쓴 거예요. 기질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우리의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질대로 쓰는 거, 기질대로. 기질로 쓰임받는 거.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어떻게 인정해야 돼. 원리수를 이루어야 돼요. 왜 원리수를 이루는가? 성막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다 원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원리수를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수는 항상 성막, 교회 중심, 말씀, 말씀 중심이 될 때 원리스 되는 거예요. 원리스. 그렇지 않으면 원리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작년에도 결혼한 부부들이 어디면 3분의 1이 다 반토막 났거든. 이혼했거든. 둘이도 여러분 하나가 안 돼요. 둘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누구 상담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살았냐? 4년. 4년 살고 5년째요. 그 여러분들 이혼율을 볼 때 부부가 이혼율이 제일 많은 게 5년차예요. 5년차. 5년차 이혼율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년차. 그리고 60대 이혼율이 많아. 5년차가 고비예요. 고비. 그러니까 이분도 4년 살았더라고. 그러면서 다 적었어. 이혼, 합의 이혼서. 남편은 아직 사인 안 했고 자기만 사인한 거야. 근데 못 살겠다 이거야. 그냥 물어봤어요. 왜 못 사겠냐 했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대. 뭐가 안 맞냐 했더니 남편이 너무 지저분하대. 남편이 지저분하대. 이 여자분이 얼마나 깔끔하냐면요. 서장은 저리 가라요. 서장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운 게 뭐냐면 자 컵을 물을 먹었다. 컵을 싱크대 놔둬야 되는데 이게 안 놔두는 거야. 항상 제자리. 또 들어오면 씻지도 않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 가고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고 먹고 나면 흔적이 많은 거야. 막 지저분한. 그게 이제 싸우다. 화장실 좀 깨끗이 있으라고. 근데 그도 안 돼. 소변을 볼 때는 이제 올리고 그렇지도 안 되고 막 흔적이 너무 많은 거야. 화장실 갔다 오면. 그게 막 싸우고 막 남자도 싸우고 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사는 거야. 맞는 게 없다는 거야. 그분이 이런 질문해요. 아, 내가 그랬어. 남자들은 다 지저분하다고 그랬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저분하냐 그랬어.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저는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지적하면 갱신해야지. 지적하면 갱신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서 결혼했지 뭐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좋아해서 저 남자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격 급하지 않고. 저도 올해 20년째. 세상에 20년째가 2위거든. 이혼율이 제일 많은데 저도 우리 아내하고 20년 살았어요. 올해 딱 20년째예요. 20년 살았는데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잘 안 맞아. 먹는 것도 안 맞고 잘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걷는 것도 안 맞아. 둘이 손잡고 간 적이 없어. 왜? 안 돼. 나는 빨리 걷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늦게 걷고. 이게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먼저 걷고 뒤에 오고. 음식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맞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맞는 게 좋은 것 같아. 왜? 나 같은 사람 또 있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 남자가 탁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신발장 가구로 세우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양발 벗고 다 그 세탁기에 넣고 들어가면서 씻고 머리카락 하나 없어봐. 그게 되겠냐? 우리 어머님이 그래. 우리 어머님 집에 가면 머리카락 하나 없어요. 다 각이 졌어. 수건도 각이 지고 이불도 각이 지고요. 머리카락 하나 없어요. 그럼 그렇게 수십 년 살아남는 게 뭐냐? 병밖에 없어. 그냥 살아도 돼. 그냥. 그 성격은 안 맞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성향이 다 달라. 지파 성향이 달라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사이가 아니야. 늘 티격태격 했거든. 우리가 선임이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핵심은 뭐예요? 중앙에 성막이네, 성막. 성막.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말씀밖에 없어.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강조된 말씀, 그리스도가 핵심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 성향, 성격, 배경 관계없습니다. 다 원리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의 시작은 뭐냐? 1장의 군인이잖아요. 2장은 뭡니까? 이 군인을 조직화시켜라. 이게 우리가 말하면 1인 1교회 운동이라. 사역은 뭐냐? 내가 여러분들 말씀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개인이에요.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 건 개인이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현장에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 지휘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훈련시켜 조장을 세우고 이 조장과 함께 전도운동에서 세 가족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교회가 형성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말하면 현장에서 영적인 군대를 조직해라. 그것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요. 32절, 34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 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니라. 그래서 2장에서는 행군하지 않을 때는 진영을 이렇게 배치하라. 행군할 때는 이렇게 행군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1장에 하나님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을 때 60만 3,550명을 계수했거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치고 끝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2장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도 뭡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절에도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의 마지막 절에도 어떻게 해요?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행했더라. 이게 군대 조직이요. 하나님이 모세와 또 아론에게 대언하시고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은 각각의 지휘관들에게 얘기하고 이 지휘관들은 각각의 종족에게 얘기하고 가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강단에 선포된 하나의 말씀이 주의 종에 선포되고 주의 종들은 각 지역의 지역장, 지역장들은 구역장, 구역장들은 어떻게 해요? 조장들, 조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역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 조직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 내가 얘를 공부하는데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게 한이 아니라 내가 얘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 한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언약이 없으면 안 되거든. 부모보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부모보다 더 언약이 확실해야 돼. 부모보다 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게 잘 키운 거예요, 부모.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면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왜?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하루 세 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움직이니까. 일할 게 많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언약적 관점의 부모라면 그렇구나. 아이들이 시간이 많구나. 내가 이때 이 아이를 언약으로 양육해야겠구나. 아이들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기도도 같이 해야겠구나. 포럼도 같이 해야겠구나. 예배도를 같이 드렸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생각이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을 하루 세끼 해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즐겁고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철저하게 부르심에 맞도록 현장에서 군대 조직, 하나님의 군대 조직, 이 직위 운동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제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영을 배치하라. 행군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행군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지교회를 만듦으로 영적인 군대 조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모든 사역자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자, 구역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